PVP에서 제가 쓰시는 분 봤거든요. 요거 맞으면은 그냥 찢어 죽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은 2승 8패 예상합니다. 자, 여깄다. 아, 5암마 안돼요. 5암마 어렵습니다. 5암마는 아, 뭐야 5암마 뭐야 5암마 어렵습니다. 자, 싹다 잡아주고요. 자, 싹다 잡아주고 계속 이제 전진하겠습니다. 에스트 뭐 스프 먹지 말죠.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HP 차는 템 있으니까. 쟤네들은 기사들은 우리 다시 안 나올 거야 여기서. 잡으면 쟤네들 기사들은 다시 안 나오는 걸로 내가 알아. 마무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30살입니다. 아부와 잘못된 추천은 구별할 줄 압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친구 쌍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쳐맞아 죽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여기서 인생 다시 트라이. 아시겠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피가 아니었네. 자, 원래 자기가 쓰는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잖아 여기 봐봐. 여기서 뭐야 뭔 소리 뭐야. 이 개들 말이고. 쇼브 오아리데스.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걔한테 죽은 애들이네. 약간 봤던 애냐? 얘 한번 보자. 뭐야? 오씨, 어이없게 피가 나네. 저 자식들 봐라, 어이없게 사람 피를 달게 하려네. 가만 있어봐. 이건 무조건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와, 여기 빡세다. 여기 빡세. 여기 법사들이 개 많네. 자, 가드해도 지금은 일정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 하나씩 잡자. 뭐야, 개가 한 마리 더 있네. 이런 개 같은 자식. 이런 개가 스텝 밟는 거 봐. 자, 됐어. 이제 없지? 너가 끝이냐? 이 자식아 임마. 자, 됐어요. 여기서 길이 이제 두 갈래인데 한쪽으로 가면은 이제 템 나오고 뭐 그런 게 많아. 여기 기억나. 저기가 진짜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 먹으러 끌렸냐? 한 명 오네, 한 명만. 타겟이 지정이 안 돼. 자, 여기서 저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긴 하거든. 자, 근데 이게 쇼컷인가? 여기가 잠깐만요. 아, 여기는 일단 저기 뭐야, 가는 게 주 미션이 아니네. 지금 공략에서는 여기를 지금 먼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할까? 나도 그냥 다음에 갈게. 나도 다음에 갈게 그냥. 쟤네도 괜히 죽였네 그러면. 여기 열면 어디로 이어지냐? 저기 저쪽으로 하면은 에스트 있는데 있잖아요. 아, 에스트랜다 저기 화토벌 있는데 거기로 이어지거든요.
일단은 거기 가서 재정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5만이나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 좋아, 아주. 배경 진짜 잘 만들었지. 자, 집에 갑시다. 장비 인벤토리에서 소울드 다 까주고요. 사라질 것 같은 소울 얼마일까? 100원? 둘이 합쳐서 그럼 50원이었던 거네. 옛 강자의 소울 12,500원. 와, 많이 올랐다. 돈. Very taken. 자, 여기서는 생명력 쪽에 투자를 합시다. 소울이 모자르네요. 충격적인 진실인데. 자. Farewell, Ashen. 다시 거기로 나갑니다. 이쪽이죠? 어, 이쪽 교회로 갑니다. 몰라, 망원경 템은 내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있으면 뭐야, 저기 몬스터 있다, 이하 몬스터 있다 뭐 써주려고? 자, 이제 프로미오님 팔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죠. 그게 뭐야? 역할이 있어? 망원경이 하는 역할이 있어? 어? 잠깐만, 내가 이걸 안 먹었었단 말인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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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걔 여자 구두 소리 엄청 얼굴 이쁠 것 같아. 바로 설리번 나오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젤로 가주고요. 자, 오, 여기 애들 많아가지고 한 명씩 유인해서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야, 이게 뭐 사기지, 이게? 이거 뚫고 말이 되니, 이게, 지금? 잠깐만, 지금 저 세트야? 마법 세트요? 마검사 세트들이야? 마검사 세트들이네, 이거. 아직 한 발 남아. 아, 미친. 아이, 미친. 나 스태미너를 다섯 방까지 때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볼까, 한번. 지릴 것 같긴 한데. 아, 지렸다. 일로 가면 위험해져. 또 한 번 또 로밍 도는 애가 뒤에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아,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냐. 다행히도 뒤에 있는 여자애가 딱 나랑 딱 선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 그러고 계시면 내가 바로 칼침 들어가는데. 나 언니 그러고 계시면 나랑 나 칼침 들어가는 남자야. 어, 언니 옆에서 딱 다크소울이 뭐야, 몬스터들이 뭐 해야 돼. 혼자 안 싸워야 되잖아. 그래야 빡치잖아. 어, 좋아. 아유, 좋아라. 아이, 좋아라. 12,500원 벌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쇼컷을 열어야지만이 설리번이랑 싸울 수 있죠.
여기 소울 맞네요. 자, 올라갑니다. 아, 하나 더 있구나. 언니. 언니. 언니, 잠깐만, 이 언니. 잠깐만, 나 칼침 돌아, 나 칼침. 매너 있어. 잠깐만. 잠깐만. 머리 두 대 맞았는데 킬각이 나오네. 이 언니 세다. 디에날905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벼락이 보죠.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녹화의 반지. 이건 뭐 어떤 반지였지? 플러스 원이 나왔는데 스태미너 회복 속도 오른다. 괜찮네. 이것도 보스전에서 꽤 유용한 반지인데. 자, 그 다음에는 다 잡아주고요. 다 잡아주고, 자, 보이지 않는 벽을 지금 없애러 가야 되네요. 제 바로 뒤에 있는 벽이에요. 자, QGUDWN4911님 팔로우 고마워요. 자, 여기 보면 마력의 기수의 반지 있고요. 먹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른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두칠이가 진짜던데? 두칠이 짭이고 두칠이가 진짜던데? 맞나? 두칠이 맞나? 자,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 엘리베이터가 아닐텐데. 이 엘리베이터는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알려준 엘리베이터 위치가 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내려가는 걸로 아는데, 내가 내려가는 거고.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네요.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고. 아까 그러면 나 여기 괜히 왔다. 여기서 더 애들 잡고 갔었어야 됐는데. 다 잡아놨을 때 잡았어야 됐는데. 여기 괜히 왔네, 여기. 저 좀 무시하고 갈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자, 여기 들어가면 애들이 오지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 스킵. 일단은 다 스킵하고 이쪽에서 이제 땁니다, 애들. 강한 애들 없어, 그렇게까지. 자, 좋아. 자, 왼쪽에 한 놈 있어요, 여기. 죽었나? 한 놈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사다리. 아, 그래. 와. 진짜 알 수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 그래, 여기라니까. 여기 애들이 진짜 많은데야, 여기가. 어디 또 숨어있다, 숨어있어. 소리 난다. 다 싹 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옵시다. 자, 여기 10마리 정도 이제 잡았는데. 자, 올라옵시다. 올라가면은 이제 아이템들이, 쇠기석 덩어리들이 상당히 많죠. 아주 많이 갖고 있지만 다 먹어줍니다. 소울들도 있고요. 자, 올라가 줍니다. 이번엔 낫이야? 이거 뭐 거의 뭐 세트인데, 이거. 모든 무기 다 가지고 계시네.
얘는 내가 딱 봤을 때는 딱 정면에 딱 가잖아. 그럼 뭔가 마법 연다. 마법부터 열 것 같아. 보세요. 아니네. 이 여자 뒤잡혀보고 싶다. 이 할머니 뒤에서 한번 에 원콤 나오게 해주고 싶다. 뒤잡! 헛! 와! 자, 수고요. 오케이.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앙에서 떨어지면은 아까 그 템 먹었던데. 아, 여기 저기 템 있는데 저거 있고요. 그리고 일로 내려가면 쇼컷 오픈할 수 있고. 뭐 또 누구 있냐? 소리가 난다. 아이씨 뭐야? 무서워. 뭐 있지? 밖에 어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놀래라. 또 있어. 진짜 이 변태 자식들 이거. 얘네 안 되겠네 이거. 야 이 자식들아 임마. 야 이 변태 자식들아.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쇼컷은 다 오픈했고 이제 설리번 보스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이거 떨어져서 먹읍시다 이거. 내가 이걸 안 먹었었어 1회차 때. 내 생각에는 내 기억으로는 태양의 마다들의 반지 이걸 먹었던가 못 먹었던가. 이건 왕녀의 반지거든요. 아 먹었었네요. 먹었었네 먹었었어. 허방 설리만 갑시다. 체력 10개인데 한번 깨볼까요? 이걸로? 에스트 10개를 한번 깰 수 있을까? 12만원이나 있네 나 돈. 여러분 인생은 가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도전하러 갑니다. 대신에 잔물 하나 도전. 이건 잔물 하나 먹어줘야 돼. 이건 잔물 하나 먹고요. 에스트 10개로 깨러 갑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은 처음에 제가 있어 서로 이제 법방설리반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첫타가 이런식으로 달려오는거죠. 자 막아주고요. 자 때려주고 한대 때려주고 자 다시 쉴드 이렇게 때려주고 운 좋았어요. 자 2타까지 쓰게 만들고 쉴드 이렇게 빈트 쉴드 좋아. 와 몇 타야 이거? 6타야? 지린다. 와 체력. 야 못 깬다 이거. 이거 못 깬다. 이거 못 깨 이거 절대 못 깨. 와 사스가 설리번이다. 나의 12만원 거기에 두고 왔다. 미친. 아니 애가 느낌이 다르네. 애가 느낌이 달라. 자 여기서는 아마 내려갈 필요 없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여기 왼쪽이었나? 아니야 내려가야 되나? 아 여기야 여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바로 쇼컷 나와. 아유, 그걸 또 때리시네. 자, 갑시다. 상황 훨씬 좋아. 야, 저기가 소울 있는 건 좀 그렇다. 오, 야, 잠깐만. 일단 소울부터. 어우!
뭐야 이거. 와, 이 저거리에 있는 에스트를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못 먹네. 에스트를 먹다가 안 돼. 미쳤다 이거. 12만원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보태쓰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이 맞아이. 4아이 디디 디드래곤님, 4아이드 드래곤구이님, 1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12만원이야. 야, 1200원 쏘고 12만원도 아니고 1000원에 12만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12만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뭐지, 내가 언제 12만원 필요하다 말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틀에 깼네. 잔물 먹었던 게 현명한 판단이었어.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2기세로 계속 갑시다. 설리번이 1회차 때는 진짜 어려웠었는데 모르겠어. 방패가 진짜 좋은 것 같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되니까. 근데 얘는 내가 또 까먹었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돌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깰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낫네. 자, 잠깐만. 무위가 얘는, 자, 무위가 얘를 자꾸 무위였던가? 자, 일단은 계속 나갑시다. 설리번도 가볍게 잡아주고요. 화토불도 피워주고. 20만원은 그냥 이 상태로 달려갑니다. 남자의 도전을 보여드리죠. 갑시다. 위험지대 있다. 아, 여기가 저기 PVP 하는 데였지? 아, 기억나네. 들어가면은 아, 미친. 도망갔네. 얘네들 도망가면 다시 오면 또 있어요. 하나 잡으면 또 하나가 못 잡잖아. 그 하나는 다시 오면 또 있더라고. 뭐냐? 뭐 왔냐? 침입 냄새? 소리가 뭔가 침입한 냄새? 메시지는 안 떴는데. 엘드리치 때였나? 무이는 여기 아니야. 여기는 어딘지 알아. 여기가 또 진짜 오지는 덴데. 여기 20만원 남겨두기에는 진짜 미치는 덴데. 야, 여기서부터 앞으로 핫도뿌리 거리가 매우 멀거든. 매우 매우 멀거든. 거기가 개미친 덴데. 일단 한번 해봐. 짤로 가면 그리고 거인들 중에서도, 아, 저기 일단은 쟤 있죠? 사람이 있거든? 쟤는 두 명과 싸워야 돼 일단. 자, 일단은 이 안쪽으로 유인하면은 쉽게 같이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 오네? 저기서 간보는 못 봐라. 왔다 왔어. 여기가 거인이 또 살아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아니죠.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위에 또 마법 쓰는 애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밀리핀이네 이거. 어, 딱 밀면 밀어 얘는. 아 미친. 오 미친. 야 이거 개 쉬울 거라 예상했는데 지금 나 이거 뭐냐 이게. 아 형 불렀어 형 불렀어. 야 미친. 야 사람 세 명이나 싸워야 되잖아. 형 죽으려고 하니까 오네. 형 죽었는데 형 만나게 해줘? 함께 하면 돼 이제. 어 잘가. 오오오 잠깐만. 오오오 이 자식 봐라 이거. 와 이 자식 침입을 하면서 피를 먹어? 와 이 매너 말아먹은 새끼네 이거. 와 야 가만있어 봐 이거. 너 이 새끼야 너는 임마 너는 나쁜 새끼 이거. 뭐야 또 침입했어? 야 이 미친 이거 진짜 사기네 이거. 야 진짜 너네 양심이 있냐 없냐. 너네 양심 있어 없어. 뭐야 왜 갑자기 가만히 있지? 뭐지? 야 개인 팟 아니야? 아 저기 팟 아니야 팟? 어 서로 안 때 맥 걸렸다 서로. 아 아니다 아니다 나 데미지 들어갔네. 나 데미지 들어갔네.